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푸근해졌네요. 내일부터는 더욱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따스하게 입으시고, 따스한 차 많이 드시고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을 움츠리지 말고, 잘 따스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꼬지한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왔어요. 이꼬지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두 화분 있잖아요. 요거는 좀 아이들이 좀 크죠. 다른 요런 데 거보다 좀 커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 거실에서 지금 뭐 조금 으짤한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꼬물꼬물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뭐,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지난, 이렇게 좀큰 아이들은 지난 봄부터 이렇게 이꼬지를 해준 거고요. 이런 거, 석연화 이런 거다 이제 지난 봄부터 해준 거고, 뭐 여름부터 자란 아이들도 있고, 약간 그 날짜가 천차만별이에요. 요거는 수연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물을 좀 뿌려줬습니다. 요즘에 겨울이라 제가 한참 만에, 한달 정도 만에 물을 뿌려줬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제 거의 봄쯤부터, 제가 이꼬지를 하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이런 석연아 이런 아이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더티 로즈, 라든가 아니면 라일락,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니면 이런 거는 이제 오팔린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마사가 좀 많이 들어간 이 흙이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제가 마사가 들어간 흙에서 지난 가을쯤에 이렇게 상토에다 옮겨준 상태예요. 지금 그냥 마사에다 그냥 놔둔 아이들은 거의 자라긴 자랐어도 거의 뭐 크게 자란 모습이 안 보이는데, 요, 이제 상토에서 자란 아이들은, 요렇게, 키들도 크고, 예쁜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본래 모습을.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좀 약간 상토에서 좀 크는 아이들은, 키가 훌쩍 커 있고, 좀,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아이들은, 키가 좀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오팔린한데 키가 굉장히 크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좀 이렇게 안에 있어서 약간 웃자란 이제 오팔리나 같은 게 경우가 약간 이게 이제 좀 햇빛을 많이 안 보고 물을 좀 많이 주고 하면 웃자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꼬지도 똑같은 그런 성질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 네. 그리고 요거는 쪼꼬레금이에요. 쪼꼬레금. 다글다글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햇볕을 안 받았고 이렇게 파랗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이것도 쪼꼬레금이고요. 이거는 수연이에요. 수연. 수연이 꼭 금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수연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창 요즘에 요거 백봉이에요. 백봉. 백봉도 지금 한참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석연화. 석연화가 좀 많고요. 요게 이제 석연화인데 요거는 이제 좀 상토가 아니고 그냥 이제 마사토가 많은 곳. 상토가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잘 자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꼬지를 잘 키우시려면은 이것도 조금 영양을 줘야 되고요. 겨울에는 좀뭐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 물을 저는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줍니다. 가끔 이렇게 영양 들어간 약간 쌀뜨물하고 과일물 우린 거에다가 물을 좀 섞어갖고요. 이거 스프레이로 좀 뿌려줘요. 지금도 조금 전에 스프레이를 좀 뿌려줬는데 한번더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달 만에 뿌려주는 거예요. 겨울이라 이제 안에다 들여놓으니까 약간 으짤할까봐 물을 많이 안 줬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제 가끔은 줘야 이렇게 이 아이들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상태에서 잘 자랍니다. 이렇게 줄때 이제 한번 홈법 스프레이로 뿌려주고요.
요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을 샤워기 같은 걸 주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로 요즘에 또 건조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면 요 아이들이 겨울이라 할지라도 요 실내는 거의 뭐 15도에서 20도 이상은 거의 유지를 시켜주니까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요거는 이제 옥상 좀 약간 추운 곳에서 이렇게 이제 상토도 아니고 마사토 같은 데서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요거 두 개는 요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요 밑에서 거실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가끔은 요것도 햇볕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게요 잎꽂이도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웃자라지 않게 하시려면은 이제 너무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시면 안 되고 겨울에는 한달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고, 봄, 가을, 여름에는 한 2주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잎꽂이도 이렇게 그 흙에 따라서 크기가 많이 다르게 큰다는 거. 이런 마사가 많이 심겨져 있는 잎꽂이는 키가 적고 덜 자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상토에서 크는 아이들은요, 좀더 크는 게 빨리 크고, 예쁘게 잘 자라네요. 이것도 이제 색감 같은 것도 예쁘고 안에만 있다고 해서 뭐 거의 파랗지도 않고요. 자기 색감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더스티 로즈 엄청 예쁘죠? 아,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같아요. 요거는 라일락. 네, 요거는 오팔리나. 네, 그리고 옆에는 석연아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마사토에서 석연화가 크고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초콜릿금 있고, 여기는 레티지아, 뭐 이런 거는 큐빅 코르스트, 요거는 수연.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 집그 잎꽂이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겨울에도 아이들이 이제 뭐 안에 거실 아니라서 따뜻해서 그런지,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잎꽂이가 상토에서 더잘 자란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저희 집 잎꽂이 현황을 중간에 살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